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도깨비 전화 시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뭐 도깨비 전화 서양 편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플레이를 했었는데 도깨비 전화 오리지널 버전의 업데이트가 또 됐습니다. 살펴보죠. 엄청난 귀신이 추가됐어요. 빨간 마스크. 와. 우리나라에서 또 귀신하면 또 떠오르는 대표적인 애가 또 빨간 마스크잖아요. 야, 근데 무려 이 빨간 마스크에게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애들한테 보여줘도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일단 빨간 마스크 보기 전에 거짓말을 할 때 대장도깨비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한대. 그렇군요. 대장도깨비라 이게 생긴 게 약간 부엌실처럼 생겼네요.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라. 휴지야, 숙제 다 했니? 아이, 어떡하지? 휴지야, 숙제 다 했니? 너 오늘까지 하기로 했잖아. 아, 이거 휴지 채널 보다가 시간 너무 빨리 가가지고 숙제 하나도 못했는데. 아, 예, 엄마! 저기 숙제 당연히 다 했죠. 그래? 그러면은 너 그 숙제한 거 갖고 와봐. 일로 갖고 와. 엄마가 좀 검사 좀 해보자. 너니? 큰일 났다. 엄마 그 숙제 다 했는데 그 제가 학교에 두고 왔어요. 예.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아유, 어머니 또 서섭하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거짓말 했다고 그러세요? 성실 그 자체. 아들 못 믿으십니까, 어머니? 응. 어쨌든 거짓말을 할 때 그 상황 한번 봅시다. 대장 도깨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청난 빼기를 들고 있는 느낌인데.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대장 도깨비요. 또 어딘일로 오셨어요 여기로? 말 안 듣고 거짓말하는 아이 목소리가 들려서 전화를 해봤소이다. 아, 또 때마침 잘 찾아오셨네요. 그런 아이가 있소이까? 네네네, 조금 숙제도 거짓말치고. 거기 있는 네 녀석이로구나. 제대로 찾았구만. 아니야, 나 아니야. 예전이긴 하지만 욕심 많은 혹부리 영감이 거짓말을 해서 아주 된통 혼쭐을 내줬지. 네? 혹부리 영감이야? 그 누군데요? 나는 말이다. 거짓말하는 아이를 아주 아주 싫어해서 금방 찾아낼 수가 있지. 아,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오시려고 설마? 솔직히 말하고 뉘치는 아이에게는 화내지 않고 상도 내려줄 수 있다만. 거짓말 안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아주 무서운 벌을 내린단다. 무슨 말이야?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아이가 돼서 상을 받겠느냐? 상받을 당연히 상받아야죠. 죽이나 볼 테냐? 아우! 가까이 오지 마요! 주머니를 붙여줄까? 아니면 빗자루로 만들어버릴까? 다음에 또 말을 안 듣고 거짓말을 하면 전화가 아니라 도깨비 부하들을 데리고 네 녀석이 있는 곳으로 곧장 달려올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게다. 안 그렇고요. 자, 뭐 대장 도깨비 한번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말이죠, 이번에는 염라 대왕을 한번 만나보러 가봅시다. 시끄러운 아이 때문에 염라 대왕이 화가 났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떠들고 있어. 그 윗집에서 올라와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유지야! 안 되겠다, 너, 이 자식, 이거. 내가 이것만큼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일로 와. 내가 지금 그 염라대왕님한테 전화가 올 거야, 이제. 딱 기다리고 있어. 와우. 자, 이것도 요새 5G 시대라고 세상 좋아졌네요. 아예 다른 차원에서까지 전화가 오는 엄청난 신기술. 시작부터 이렇게 화가 나셨대요. 염라 대왕이요. 무슨 일이신가? 아니, 우리 애드가 너무 시끄럽게 해요. 혼 좀 내주세요. 얌전히 있지 않고 시끄럽게 구는 아이가 있다고? 네! 너 일로 와봐, 휴지야. 어쩐지 아까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얘까지 들린다 그죠? 했지. 그 얼마나 시끄러운 거기까지 들리겠어요? 일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어디 보자. 어떤 녀석인지 직접 봐야겠다. 저 아니에요? 저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까?
요 녀석인. 아, 저 아니라고요. 미놈. 와, 화났다. 이 녀석이 지옥까지 들리게 시끄럽게 굴어대는 통. 불지옥 염라대왕. 다들 힘들어 하는 게 보이지 않느냐? 와우. 이 몸도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질 않느냐. 그래, 시끄러우면 그 집중이 안 되잖아.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내 일을 방해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도깨비나 저승사자를 보내서 지옥으로 데려올 테다. 그 저기 파란 도깨비가 염라대왕이 또 약간 보낸 듯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졸게다. 자, 이게 도깨비 전화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아, 이제 염라대왕까지 등장을 했어요. 자, 다음은 물건을 험하게 다룰 때. 오케이. 상황 들어갑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No, God! 야, 야, 그 건드는 거 아니야. 그 건드지 마. 그 지지예요, 지지. 그런 거 막 손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릴렉스해, 진정해. 릴렉스해, 진정해. 내려놔. 아니? 엄마. 이게 지지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굉장히 비싸 보이는 물건으로 보입니다만, 어머니. 휴지야. 아유, 그거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 내려놓고 저기 그 장난감, 공룡 장난감이랑 그 귀신 장난감도 있고. 그거 갖고 놀아. 어머니?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소자 더욱더 궁금해지옵니다.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되겠사옵니까? 야! 그 건들지 말라고, 비싼 거라고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아! 아! 오케이, 오늘은 요걸로 갖고 논다. 징기스칸. 장비를 정지합니다. 네! 자, 물건을 험하게 다루는 아이를 위한 빗자루 귀신인가요, 요거? 자, 도깨비 우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는 도깨비 우산이다. 안녕하세요. 너 말이야, 물건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다면서. 아니, 난 말이야. 소중히 다루는 게 아니라 던져져서 이런 엉망진창인 모습이 되었지. 아니, 갖고 놀고 싶었을 뿐이야. 결국엔 도깨비 우산이 되고 말았어. 험하게 던지거나 때리면 쓸 수 없게 되고 망가지게 된다고. 아니, 나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니까. 다음부턴 물건을 소중히 다룰 수 있겠어? 무조건 그렇게 할게. 정말 그럴 수 있어? 가능하지. 또 물건을 소중히 대하지 않으면 전화할 거야. 오우야, 누나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조금 그렇긴 하네. 어머님, 소자 아주 깨끗하게 물건도 닦아놓고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놓고 가겠사옵니다. 어머니, 소자는 먼저 일찍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자꾸 때를 쓰면 빨간 마스크처럼 된다고? 자, 대망의 빨간 마스크와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허이. 와우. 저 멀리에서 빨간 마스크가 보입니다. 이거 불안한데? 이게 왠지 점점 더 가까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 빨간 마스크야. 빨간 마스크! 왜 빨간 마스크를 했냐고? 왜 빨간 마스크 했어? 그건 말이야. 설마 이거 빨간 마스크 벗진 않겠지? 나처럼 울고불고 고집 피우고 때를 썼더니. 아니야, 나 때 안 썼다고. 입이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하다가. 오 마이 갓. 설마. 결국엔. 설마. 흉측하게. 노. 다 보여주진 않겠지? 보여주는 건 그만 될게. 나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야, 그 입 찢어져 있는 모습을 그대로. 우와! 안 보여준다며! 고집 피우고 때를 쓰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나처럼 입이 비뚤어지기 시작할 거야. 잠깐만, 와, 입 찢어진 거 봐. 어디까지 찢어져 있는 거야? 나처럼 되고 어디까지? 싶진 않겠지? 그렇다면 지금처럼 고집 피우고 때 쓰는 건 아니야.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이게 목소리 잔잔해가지고 더 무서워 뭔가. 뭐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들어서 입이 찢어지면 다리를 올게. Oh no. Oh no. 보지 마세요. 빨간 마스크. 네 것도 준비해서. 오! 오. 야, 이거 참아. 이거 딱 벗겼을 때 아기가 분명히 이거 보면 진짜 기절 초풍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까지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아, 좀 아쉽습니다. 좀 궁금했는데. 어쨌든 때를 쓰면은 여러분들 거 여러분들 몫에 예 빨간 마스크까지 준다고 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깨비 전화 또 오랜만에 진행을 해봤는데 빨간 마스크 업데이트가 돼서 한번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음 꿀잼 컨텐츠 준비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